안녕하세요. 송호 육미당입니다.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수박 농사 지시면서 이제 잘 익은 거 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, 이제 지금은 이제 참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제 논이 갔다 오다가 이제 참외를 한 박스 샀는데, 수박하고 이제 참외 한 박스에 요즘 이제 좋은 거는 35,000원, 조금 이제 다이가 큰 거는 25,000원이라 25,000원짜리 25개 들었는데 25,000원짜리입니다. 이게 이제 한 박스에 25개짜리인데 가격이 25,000원이면 그렇게 비싸지 않고 저렴해 가지고 사서 창고에, 저온 창고에 넣어서 드실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, 이제 노지 참외를 심으셨을 때 이제 맛있게 따먹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제 육미장을 하면서 참외 모종도 이제 많이 팔고, 그 다음에 참외도 이제 몇십 년째 매년 이제 조금씩 심어서 이제 참외를 따먹지만, 이 참외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요즘은 이제 하우스에서 이제 그 참외 재배를 하기 때문에 참외도 일찍 이제 수확을 해서 이제 시중에 나오고 그래가지고, 그 하우스에서 참외 농사를 지니까 맛도 좋고 또 시장성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노지에 심는 참외는 이제 5월 달에 심게 되면, 5월 초에 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5월 달 조금 크고 6월 달에 막 참외 열기 시작하면 6월 말부터 장마를 지니까 이제 참외가 비도 많이 맞고, 그 다음에 또 흐린 날도 많고, 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파리가 녹균병, 흑성병에 걸려가지고 참이 이파리가 다 말라버리고, 이래서 이제 참이가, 노지 참이가 이제 인기가 별로 없고 좀 맛이 덜하게 됩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참이를 매년 심어보면서 느낀 것이, 이 참이는 이제 고온성 작물이고 여름에 과일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참이를 맛있게 따서 드시려면은, 첫째 이 두둑을 만드실 때 두둑을 이제 보통 한 1m 한 80 정도 두둑을 만드시는데, 이제 가능하면은 비닐 멀칭을 다 하셔야 됩니다. 그냥 가운데만 조금 하시고 이 가생이를 안 하시면은, 이제 아무래도 비가 많이 왔을 때 땅속으로 물이 많이 들어가서 이 참이들이 수분을 많이 빨아먹으면 우선 당도가 떨어지고요. 그 다음에 또 이 참이는 이 비에 굉장히 약합니다. 약하기 때문에 여름 장마에 두둑이 그냥 판판하게 하고 심으시고, 두둑이 낮으면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물에 쳐서 저 만활병이 걸려가지고 넝쿨이 시들시들해가지고 그냥 말라 죽게 됩니다. 그렇게 하고 또 이게 이 참이 밑에 막 물이 고여 있고 막 그러면은 이파리에 녹균 흑성이 금방 걸려가지고 이제 이파리가 말라버리니까, 참이가 이파리에서 속에서 참이가 익어야 색깔도 이쁘고 참이가 맛이 있는데, 이파리가 녹균 흑성이 걸려가지고 다 말라버린 데서 참이가 이게 드러나가지고 햇빛에서 이렇게 허원이 보여가지고 익으면은 참이가 보기에만 노랗지 이 참이가 맛이 없습니다. 그래서 참이 농사 지으실 때는 좀 어려우시더라도, 뭐 엄청 많이 심는 거 아니니까 이 가운데가 제일 높게 하고 양쪽으로 약간씩 흙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두둑이 돼가지고 한 가운데다 참이를 심으시게 되면 비가 와도 거의 한 20% 정도도 땅 위로 안 들어가고 전부 이제 포기해서 물 조금 들어가고 도랑에서 조금 빨아먹기 때문에 이 비가 많이 와도 이 참이가 역병이나 만활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낮고, 그 다음에 또 수분을 많이 안 빨아먹으니까 참이가 열렸을 때 터지거나 또 맛이 더 좋아 터지지 않아 가지고 또 참이도 불량가가 덜 나오고 참이가 또 맛이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는 두둑을 가운데를 좀 높게 하고 비닐 멀칭을 1m 80이면은 다 비닐 멀칭을 하셔야 됩니다. 그렇게 해서 비가 왔을 때 물이 많이 안 들어가 가지고 수분 변화가 적어야 이제 참이가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. 이렇게 하고 이제 요즘은 이제 참이 품종이 이제 좋은 품종도 있고 일반 품종도 있으니까 이제 좋은 품종을 심으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 내병성 참이는 이렇게 녹균병이나 흑성병에 덜 걸리게 돼 가지고 참이 농사 짓는데 그만큼 이제 수월하고요. 이제 제가 핵심적인 내용은 비닐 물칭을 다 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거름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넝쿨이 너무 무지하게 주면 참이가 또 늦게 열리니까 이게 그 거름을 적당히 하셔가지고 넝쿨이 약간 너무 새카만 것보다는 약간 노란빛을 띠게 하면서 넝쿨이 벗어야 참이가 이제 아들 넝쿨에서 8마디 커가지고 손자 넝쿨에서 1000마디서 탁탁 참이가 노랗게 삐져여서 잘 열리게 됩니다. 그래서 참이가 많이 열리고 또 참이도 또 잘 익게 됩니다. 그래서 참이는 항상 거름이 많이 필요치 않으니까 거름을 좀 덜 하셔도 되고요. 이제 수는 뭐 처음에만 원줄기에서 딱 잘라가지고 이제 아들 넝쿨이 8마디 가면 1마디 자르면 이제
세 줄거리만 딱 길러서 이제 손자농 굴까지만 참이 열렸을 때 두세 마디 남기고 잘라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게 새순이 막 올라오면은 그냥 위만 이렇게 똑똑똑 잘라주게 되면 참이들이 다 알아서 열리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손자농굴이 나오면 요것만 똑똑히 잘라주게 되면 또 이제 손자농굴에서 또 참 이제 농굴이 나와가지고 또 열리고 그러니까 너무 보인 뒤만 잘라내고 그냥 끝만 잘라줘도 참이는 걸음기만 잘 맞으면 아주 잘 열리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은 이제 참이는 첫째 두둑을 높이하고 비닐 멀칭을 다 해야 된다는 거, 그 다음에 이제 참이는 이제 이파리가 좋은 상태에서 참이가 열려야 거기서 따드실 때 참이가 맛있다는 거, 그 다음에 참이는 이제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제 일반 품종을 심으셨을 때는 이제 살균제를 주셔가지고 녹균병, 흑성병이 이제 안 걸려야 이파리 속에서 참이를 따야 참이가 맛있다는 거, 그 다음에 이 참이는 드러나가지고 햇빛에 그냥 익은 거는 이 참이가 디게 되고 또 참이가 깔이 떨어져가지고 연분홍 색깔, 이게 참이가 노랗게 색깔이 잘 나야 되는데 연분홍 색깔이 나가지고 익은 거는 맛이 없고, 그리고 참이를 따셨을 때 이 골이 하얀색이 짙을수록 참이가 더 맛이 좋은 겁니다. 이 골이 푸릇푸릇하고 이렇게 색깔이 덜 난 거는 따서 드셔보면은 노랗게 익었어도 그건 맛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꼭 참이는 넝쿨 입이 좋아야 입속에서 이파리 속에서 참이를 따셔야 노랗게 잘 익고 맛이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